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벌써 이 12월 말쯤 됐는데요. 금년은 이 마르해인데 내년에는 양해해입니다. 아주 염소죠. 을미년이니까 금년이 갑오년이고 을미년이면 염소입니다. 염소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종이도 먹더라고. 오, 그렇게 강하니까 못 먹는 게 없어요. 내년도에 금년도에 말처럼 이제 도약을 하셨으면 내년도에는 좀 인내심을 발휘해서 염소처럼 버티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잡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계속 강의를 했는데 그 핵심 주제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본. 이 자본이 점차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자본, 캐피탈. 그러니까 자본을 갖지 않으면 빈곤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빈곤 탈출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빈곤 탈출률을 계속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빈곤 탈출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빈곤을 벗어나느냐 하는 게 빈곤 탈출률이에요. 얼마나 벗어날 것 같아요? 부모가 가난해서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러면 그 자녀가 가난하게 살지 않을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2005년까지는요, 약 30%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까지는 가난하게 태어난 자녀 중에 7명은 평생 가난하게 산다예요. 단 3명만 가난해서 탈출했다. 근데 지식정보화 시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그리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계속되면서 2012년 데이터를 보면은 그것이 20%로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가 평생 10명 중에 8명은 평생 가난뱅이로 산다는 거예요. 단 2명만 가난해서 탈출한다. 그게 빈곤 탈출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파레토 2080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머지 80%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평생 가난뱅이로 살고 단 2명만 20%만 가난해서 탈출한다. 그러면 가난해서 탈출한 사람은 무엇이고 탈출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뭐가. 예, 핵심은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다행인 것은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자본의 개념이 우리가 소위 돈이라고 하는 대표되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땅이라든가 유가증권이라든가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하는 것이 경제자본인데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으면 도대체 어떤 자본을 가지고 빈곤에서 탈출했을까 하는 게 의문이잖아요. 그게 자본이에요. 자본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자, 정신력, 이게 심리자본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자본입니다. 자본은 생산력을 곧 의미하는데 인내심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정신이 흐리멍텅한 사람과 정신이 똑바른 사람, 누가 생산력이 높겠냐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누구를 채용하시겠냐 이게요. 흐리멍텅한 놈을 채용할 것인지 인내심이 약한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강한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정신력이 똑바른 사람을 할 것인지 정신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할 건지,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자본도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고 심리학자들은, 학자들은 오히려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 기타 경제자본보다 상위의 개념이다라고까지 정의해요. 왜? 이게 없으면 부모로부터 경제자본을 물려받아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맨 허랑방탕하고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돌았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정신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신일도 하사, 정신을, 정신이
하나에 모으면,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주자어류라고 하는 아주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비안 디라는 영화 배우, 신사분 아시죠? 비비안 디. 모르시면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해피하게 생각하셔야 돼. 로버트 테일러, 비비안 디. 우리나라 예수라는 영화로, 워털루 브릿지 원제목은 예수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아주 당대를 풍미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주인공이에요. 스카라 오하라, 스카렛 오하라로 나온 그 아가씨가 비비안 리예요. 비비안 리가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워터루 브릿지라든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기타 많은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나갔죠. 뉴욕 타임스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비비안 리처럼 아름다운 여성이라면 연기력은 볼 게 뭐 있는가? 갖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가 또 의미심장해. 비비안 리처럼 연기를 잘하는 여성이라면 외모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둘 다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 그건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본을 가져야 된다. 자본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시대에는 경제자본 말고, 만약에 경제자본만이 유일한 자본이라면은 가난한 부모를 둔 자녀는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자본을 가질 방법이 없어. 결국 다른 자본, 그것이 문화자본이고 사회자본이고 매력자본이고 긍정심리자본인데요. 심리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도 사회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요게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왜?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니까 할 수 있나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은 허름하게 입었는데 어떤 총각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걸 보고 뿅 가는 아가씨들이 많다고요. 거기서 매력을 느껴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자체가 매력입니다. 더운데 열심히 운동을 하고 혼자. 그러니까 뭔가 몰입하고 있는 사람, 거기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인 요소를 하나 갖지 않으면 어떤 소득도 올릴 수 없다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신력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상위 개념의 매력이기 때문에 한번 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일도, 정신이 하나에 이르면, 정신을 집중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할까? 자, 이렇게 정신, 기왕에 울 바야 이렇게 울어버리면 엄마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우리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메달을 딴 것도 아니에요. 이 컬링팀이에요.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뿅 갔어요. 4명이 하죠. 4명이 하는데 이 별명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콜스데이야. 걸스데이를 패러디해가지고 콜스데이. 대단히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아주 적당히 생겼어요. 적당히 이렇게 생겼는데 이 경기에 열중하는 모습에 여기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냥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메달 한 개도 못 따고 예선에 탈락해 왔는데 그냥 총각들이 그냥 구름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왜? 그 이상한 경기에 몰입하는 걸 보고 매력을 느낀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거예요. 자, 비렐름 테리죠. 아들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로 쏴서 맞추는. 정신일도가 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아들 죽어요. 그런데 맞췄죠.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양기 발처 금성역투,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자어류에 보면. 양기라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생명력이 바라면, 양기 바라면 금성역투, 쇠나 돌도 뚫을 수 있다. 정신력은 그렇게 강해요. 그 다음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한 곳에 이르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정신이 흩어지니까 사실은 안 돼요. 정신을 한 군데 모으는 것도 자본입니다. 그 능력도 자본이에요. 이건 일체 유심조와 같습니다. 일체 유심조는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려있다.
모든 것은 만물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것은 여기 평택에 가면요 수도사라는 절이 있는데 바로 원효대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화엄경에 있는 말입니다. 원효대사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화엄경에 있는 말인데 지금 보통명사로 쓴단 말이에요. 원효대사가 의상대사하고 함께 그 당시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지역이 당나라 수도 장안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으로 유학 가듯이 신라에서 경주에서 와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육지로 해가지고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유학을 가는 길이었어요.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밤이 어둡고 날이 어둡고 소나기가 오고 그래가지고 의상대사하고 함께 움집으로 들어갔지요. 움집으로. 요 움집. 옛날에는 그 여기다가 가묘를 이렇게 집을 그 볏집으로 해가지고 가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섬지방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 컴컴한데 응? 소나기가 퍼붓는데 자다가 원효대사가 목이 말라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해골바가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득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해골바가지를 보고 원효대사가 으악 하고 토하게 되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득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저녁에 저 물을 마셨을 때는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저걸 보니까 구역질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 해골바가지 물이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먹고 나서 배가 아팠을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화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토했다는 것은 아,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리고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해서 뭐하냐.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세상 만사는 결정되는 건데 공부는 해서 무엇하리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평택에 있는 수도사예요. 수도사. 자, 정신일도와 몰입. 몰입은 플로우, 몰입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미국의 교수인데요. 자, 이 상태는 몰입하지 않고서는요,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정신 일도가 안 되면은요, 좋은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꼬마 보세요. 이걸 어떻게 올리겠어, 이게? 정신 일도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일에 몰입하면요, 옆에서 떠들어도 안 들려. 남편이 TV에서 프로야구 9회 말 투아웃에 만루 찬스인데 마누라가 아무리 마늘까라고 불러도 들리지를 않아요. 몰입하면 안 들려요. 그리고 뭐까지 모르냐면 내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게 몰입 상태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포도장가 말이에요. 이건 가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왕국의 한 불평 많은 청년이 임금한테 찾아갔어요. 임금님이시라면은 세상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알았다, 가르쳐 주마. 그런데 내 요구를 하나 들어줘야 된다. 이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또 수도 한 바퀴를 돌고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나 만일 한 방울로 흘리면 네 목을 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예스 하면서 한 바퀴 돌아왔어요. 성공적으로 돌아왔어요. 임금님이 물었어요. 시내를 돌아오면서 연애하는 남녀를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상가에서 술 먹고 싸우는 남정네들을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아가씨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다. 어느 것에 몰입하면 싸움소리도 안 들리고 노래소리도 안 들리고 술 먹고 싸우는 소리도 안 들린다. 누가 뭐라고 하건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면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목표는 뭐냐 하면은 포도주를 흘리지 않고 시내를 돌아오는 것. 이게 목표가 되죠.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 목이 달아나는데. 더 큰 목표는 뭐예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법을 아는 것. 요 큰 목표가 중요했기 때문에 목을 내놓고 가까운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로얄 마스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욕먹어가면서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 판매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몰입과 시간의 흐름. 이렇게 게임에 빠져있는 놈은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응? 이렇게 스포츠 중계에 빠져있는 사나이 부르지 마세요. 내버려 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응? 모래성을 쌓고 있는 꼬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는 청춘 남녀. 데이트 안 해본 사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데이트를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언제 한나절이 가버렸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적 물리량이 아니고 상대적 물리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기 싫은 수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한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 근데 하고 보고 싶은 연속극을 보고 있으면 한 시간이 그냥 쑥쑥 지나가 버려요. 쑥 지나가 버려요. 벌써 끝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상대적이라 절대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게 되면은 언제 하루가 지나갔는지를 모른다. 정신력을 집중을 하면요. 사물의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대부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한 달 전에는 공부가 안 돼. 중간고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 그때부터 잠도 안 오고 이해도 빨라. 이해도 빨라. 왜? 몰입하니까 그래. 몰입하니까. 몰입은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이야. 애터미 사업을 사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딨냐 하면은 사회적 비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비난이라기보다도 어떤 비우호적인 시각. 다시 말하면 가장 가족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친인척이 반대하고 친구들이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몰입을 못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에 또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특히 대중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을 방관자 효과,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여자 사장님들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고 찍어 바르고 옷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맞춰보고 백 이것 들어보고 저것 들어보고 그 들고 갈 때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저 여자가 무슨 백을 들고 가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누가 관심 있느냐? 자기만 관심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누가 비난하지요? 그것을 나폴레옹 힐의 성공학 책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가장 무책임한 의견 그랬어요. 만약에 너 애터미 사업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요. 네가 그럼 내 노후 책임질래? 네가 내 노후 책임질래? 그 사람은 괜히 해본 말이에요. 괜히. 그것을 나폴레옹 힐은 무책임한 의견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값싼 제품은 무책임한 의견이다. 그런 것들은 모든 개인이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다가 아무데나 이야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내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 못 져요. 못 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누가 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 이게. 존경하지도 않지만은 무시하지도 않아. 단지 아무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지가 뭐라 하건 아무 관심. 언제 관심을 갖느냐? 성공했을 때. 저것이 나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돈을 저렇게 벌지? 그때 관심을 가져. 응? 내가 56등하고 저 같은 애가 57등 했는데? 우리 때는 한 클래스가 한 65명 됐거든요. 응. 그때 관심을 갖지. 실패하면 아무 관심 없어. 그렇지 뭐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돈을 벌겠어? 뭐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혜민 스님 이야기를 예를 들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지금도 스테디셀러예요. 가보니까 지금도 팔려요. 많이 팔려. 아주 쉬운 말로 잘 써놨죠. 혜민 스님이. 그 책이 몇 달간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 책을 사가지고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우리나라 큰 문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얼굴 잘생겼지, 승복 입었지, 베스트셀러의 저자지. 그러니까 내가 서점에 들어가면 마치 연예인이 온 것처럼 사인을 해달라고 그럴 거다. 자기 책을 사서. 그래서 볼펜까지 준비해가지고 사인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를 못 봤나? 그리고는 기영 문고, 뭐 무슨 문고에 가면은 한 가운데가 베스트셀러 그래가지고 1등부터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리스트가 쫙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자기 책을 사지 않고 1등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 이상하다. 사인을 해달라고 달라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책을 몽땅 사가지고 카운터로 갔단 말이야. 카운터 아가씨는 나를 알아보겠지 하고 카운터에 가서 딱 책을 놨더니 혜민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다 살 거예요? 이러고 말아버려. 아무 관심 없어. 이 얘기를 케이블 TV에서 혜민 스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 다시 말하면 신도들에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내가 어디가 못생겼고 옷을 못 입었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왜?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 지금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당신에 대해서 무 때문에 관심을 갖겠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사인을 해주려고 갔던 볼펜만 그냥 들고 나왔다 이거야. 아무 한 사람도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듯이 애터미 사업도 무책임한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자신이 해야 돼요. 이걸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치 있는 것인가? 사기꾼들은 아닌가? 물건은 정말 좋고 싼가? 판단하고 자기가 최종 결심을 했다면 몰입해야지. 양다리 걸치면 가정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자, 이게 바이스탠더 방관자 효과입니다. 미국 사람이 그린 건데요.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하는데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있어요. 이게 방관자 효과예요. 아무 관심 없어. 아무 관심 없어요. 이것은 사기에 나옵니다. 사기, 이장군 열전에, 사마천의 사기, 이장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나라 때 이광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어요. 이 장수가 활을 잘 쏴. 근데 사냥을 좋아해.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어이, 이게 수풀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가. 그래서 그 호랑이를 향해서 활을 쐈더니 정통으로 맞아요, 호랑이. 그래가지고 화살이 호랑이에 꽂혔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바위였어요. 화살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중석 멀촉이에요. 돌 가운데로 화살이 깊이 박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화살이 돌에 박, 바위에 박혀? 다시 쏘았어. 안 박혀,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어요? 정신력이 달라졌어요. 앞에 쏜 것은 호랑이라고 바위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걸 맞추지 못하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정신력을 동원해서 쏴버렸겠죠. 그러나 두 번째 쏜 것은 저것이 바위라는 걸 이 잠재의식이 알았어. 저건 호랑이가 아니다 하는 걸 잠재의식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와버려요. 이게 사마천의 사기 이장군 열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신력은 이런 것이다. 인심일진 금석가관. 이것은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 말이죠. 하나니까 한결같이 진실하면, 한결같이 진실하면 새나 돌도 뚫을 수 있다. 자를 수 있다. 새나 돌도 자를 수 있다. 그만큼 정신력이 중요하다. 이것이 고전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게 허튼 소리면 남질 않아요. 허튼 소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역에는 이인 동심 길이 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날카로움이 쇠라도 자른다. 쇠라도 자른다. 주역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사상경 중에 최고의 책이죠, 주역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쇠라도 자른다. 그러면 다인 동심이 어떻게 나겠어요? 다이아몬드 잘라버려요. 다인 동심은 애터미의 네트워크 조직은 다인동심해야 돼요. 다인동심이 아니면요, 그건 지리멸렬한 조직이 되고 말아요. 다인동심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게 바로 재심합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 이건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80이라고 오토바이 폭주독이 되지 말한 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It's never too late.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만열필동. 이것은 순자라는 책의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에 황하강이 있죠. 황하강이 이런 식으로 꺾여서 간단 말이에요. 만 번을 꺾인다고 그러니까 수없이 꺾이고 꺾이고 바위에 부딪히고 낭떨어져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이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황해로 흘러간다. 그러면 마침내 넓은 바다로 흘러간다.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우여곡, 이 곡절이죠.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아요. 별것도 아닌 놈이 속을 있는 대로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 대 주알려 부르고 말고 싶은데 그런 걸 거치고 나서 참으면은 마침내 넓은 바다로 간다. 이게 만절필동. 공자가 자기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목표를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3개월 만에 판매사가 되겠다. 내가 3년 만에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내가 5년 만에 로얄마스터가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말라야를 올라갈 때에도 어떻게 돼요? 베이스 캠프에서 공격 캠프 2, 캠프 3, 캠프 4 이렇게 점령해 가요. 이게 중간 목표들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못 갑니다. 그렇죠? 가서 쉬고 다시 재정비하고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목표를 내가 언제까지 세일즈 마스터, 언제까지 다이아몬드 마스터, 언제까지 샤넬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정해놓고 안 되더라도 세금 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안 되면 목표를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 이렇게 목표를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상황이 바뀌었어. 여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 오염돼서 안 되겠어. 튀어 넘어가야지. 목표의 변동이. 목표가 변동될 수 있어. 목표는 자기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고정불변인 것이 아닙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암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원효대사가 저녁에 물을 마실 때는 그렇게 시원하고 달았는데 아침에 해골바가지를 보자 으악하고 넘긴 것은 자기 현재적 인식과 잠재의식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재의식은 해골물은 더럽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잠재의식이 90%고 현재의식은 10%밖에 안 되는데 잠재의식은 항상 현재의식을 이긴다. 자, 잠재의식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석류를 먹어서 그 맛을 아시는 분은 석류를 실제 먹지 않더라도 석류라는 얘기를 하면 입에 침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내가 현재적으로 석류를 먹지 않지만은 우리의 잠재의식은 석류는 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침을 흘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도 잠재의식은 그걸 이기고 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바로 잠재의식의 우월성이에요. 혹시 영천 사신 분 보면 여기 가보신 적 있어요? 여기 가보셨어요? 도랄매. 참 웃기죠? 안 웃기는가? 영천에 제가 영천에 한 30년 살았거든요. 부감에 가면 이게 돌할매가 뭐가 돌할매요? 돌덩어리가 돌할매예요. 이 돌덩어리가 굉장히 영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덩어리한테 이렇게 기도, 저를 미스코리아에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기 전에 돌을 들어보고 기도를 한 다음에 들어서 돌이 무거워지면 돌할매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요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돌덩어리가 이거 기도를 들어줄까요? 근데 거의 거기 오는 90% 아줌마, 100% 할머니들이 맞다 이거야. 맞다. 그 동네 이장님은 그냥 땅이 꺼지게 주장을 하는 거야. 이 봐라 말이야. 내가 동네를 잘 때라고 기도를 했더니 돌이 틀리지도 않는다 이거야 지금.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케이블 TV에서는 이제 뭐 건수 하나 잡았지요. 케이블 TV의 PD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뭔가 있겠지 하고 케이블 TV에서 이걸 한 시간 동안 조사해가지고 방영을 하더라고. 돌덩어리 가지고. 그런데 여기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갖다 놓고 처음에 들어보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들어보라고 하고 똑같네 뭐. 그게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온 젊은이들 안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뭐 자석 장치가 있는 건지 그 돌에가 자석 장치가 밑에 해놓으면 처음에 들 때는 그냥 전기 안 통하고 나중에 들 때 전기를 통해놓으면 자석이 잡아다니고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장치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영 PD들은 뭘 알았어요? 심리작용이다. 자기 암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실험을 했어. 처음에는 돌을 들고 기도를 하고 들었을 때 돌이 무거워지면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그것을 새로 온 사람한테 반대로 얘기했어. 처음에 돌이 들어보고 무게가 어떠십니까? 만약에 당신의 기도를 이 돌할매가 들어주셨다면 기도하고 들면 더 가벼워질 겁니다. 그랬더니 90%가 가벼워졌다고 주장을 해. 그건 뭐예요? 이 돌의 객관적 중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잠재의식이 돌이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이게 정신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볍다고 생각하면 가벼워지고 무겁다고 생각하면 무거워진다. 그걸 한 10분이면 되겠지만은 한 시간을 그거 가지고 울고 먹더라고, 케이블 TV에서. 자, 바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에요. 우리 마음은 여기 계시는 분은 이 김태희보다 제가 보기 훨씬 이쁘거든. 왜냐하면 얼굴에 좌우 대칭이 딱 맞아요. 딱 맞고 아주 그 스타일이 굉장히. 그런데 나는 김태희보다 예쁘다 이렇게 거울 보고 얘기하는데 요 잠재의식이 뭐라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나는 3년 뒤에 스타마스타가 되겠다 이렇게 입으로는 얘기해. 근데 이 잠재의식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행동은 잠재의식을 따른다 그런 말. 자, 미국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현재의식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잠재의식은 이마 가지마 가지마, 애터미에 가야지, 막 가지마 가지마, 사기꾼들이야,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충돌한다는 것은 자기 그림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기 그림자하고 싸운다고 벽을 뒤지게 두드려 봐요. 그럼 누가 죽어? 자기가 죽어요. 절대로 그림자는 이기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현재의식은 예스, 나는 김태희야, 그런데 노,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잠재의식이 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부정적인 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한다, 이걸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써서 해놓으면 처음에 이걸 딱 붙이면 어때요? 남편이 시비를 걸지요. 하이코 부자 하나 났네, 이렇게 시비를 걸어. 이때 부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부자 될걸? 내가 부자 되면 당신 에쿠스 하나 사줄게. 그러면 이 소갈머리 없는 남편은 또 3년 후에 에쿠스 생길 걸 생각한다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 네가 1,000만 원 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또 부정적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맞아,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때 내가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번 살게. 그러면 그 소갈머리 없는 아가씨들도 3년 후에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 말을 성공학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현재 의식은, 내 의식은 말이죠, 컨셔스 마인드는 내가 3년 후에 스타마스터가 돼야지, 나는 되겠다, 입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저 배꼽 밑에서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일치시키고 자는 작용이에요. 성공학자들이 일치하는 의견은 뭐냐면 이렇게 돼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맞아떨어지면 그때부터 성공 메커니즘, 섹세스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섹세스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그 어려움을 당신은 극복할 수 있다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좌절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자본은 경제자본이에요. 이런 거, 금 또는 돈, 땅, 유가증권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자본이 바로 애터미 시스템을 통한 사회자본, 연결망이에요. 연결망. 연결망이라고. 이게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인데 요 네트워크를 소셜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회자본은요, 사회자본은 소득을 창출해주는 사회자본이에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자본이 0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은 그 인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돈이 생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만 들어가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퍼클래스에서는 전화 한 통화에 1억씩 받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소셜 네트워크가 1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애터미 조직에서 이 네트워크가 소득을 창출해 주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자세가 캐피탈이에요. 가장 중요한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캐피탈이에요. 이 캐피탈은 사이즈와 학자들은 결속력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된다. 그래야 돼요. 사이즈와 결속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키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긍정심리 자본이에요. 파지티브 사이콜로지컬 캐피탈. 이것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자기 효능감은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또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 We can do it. 이렇게 자신감.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라는 인간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관주의. 요게 물이 절반만 찼다, 절반밖에 없다, 요 개념이에요.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그것을 낙관적인 입장에서 봐라.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이것만 극복하면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이 희망이고. 다음에 네 번째, 회복 탄력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좌절을 맞게 되는데 좌절을 당했을 때, 좌절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튀어 일어나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여기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땅에 떨어졌는데 다시 튀어 오른단 말이에요. 다시 아주 몰상식한 말을 들었는데도 다시 튀어 오른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심리 자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록 가난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오늘 강조한 말씀드린 것은 사회자본이에요. 이 소셜 네트워크, 돈이 생기는 네트워크를 크고 단단하게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면 된다. 능력은 1%만 필요합니다. 능력은 나머지는 전부 태도예요.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멋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은 리치 부자가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